안녕하세요. 강철비입니다. 오늘은 왕의 무덤에 있는 화염구렁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딜러는 마나 19700개 속성 데미지 20%의 천왕 비타민이고 디버퍼는 강뇌공과 복명주작 그리고 말렙 음향사가 있습니다. 화염구렁이는 주작손, 타락한도 철인 주작기술 주기 때문에 레어템을 얻기 위해 주로 사냥하는 레어 사냥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험치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만 상재는 우문보다 부족하다고 하네요. 타락한 도철은 뇌전주의 기절에 걸리지 않아 사냥하는데 숙달이 되어야 효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똥손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봐도 효율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1시간 동안 열심히 사냥해봤습니다. 1시간 사냥 이렇게 끝났고요. 드라템이 작은 불의 속성석 3개, 화염구렁이 가죽 32개, 화염의 발톱 11개, 불타는 등껍질 21개, 만곡도 7개,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승전 주화랑 소형 분노의 정수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불의 속성석 95만원, 최저가 95만원 선에 있네요. 지금 총액은 얼마가 나올 거고, 순수 상재가 얼마 나오고, 자 지금 일치, 다다, 그리고 도발부, 변줌, 날개까지 돼 있고 승전국 보너스까지 받고 있어요. 본캐는 3.96억을 깠고요. 그리고 딜러인 다모는 당군의 거울 착용을 하지 않고 11억 3,300만을 깠어요. 그리고 단거를 달고 있는 꿀벌은 1억 9,700만, 그리고 일치랑 다다의 영향만 받는 맹호 같은 경우는 1.48억을 깠습니다. 지금 경배는 250% 기준이니까 2배 조금 안 돼요. 평소보다 2배 조금 안 되니까 다몬 같은 경우는 평소 여기서 까면은 한 5억밖에 못 깠다는 거죠. 아니지, 5억은 아니구나. 6억에서 6.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그 건병을 가면은 그것보다 더 많이 까니까 여기가 건병보다는 경험치가 조금 더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화구에서 1시간 동안 사냥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비였습니다.